네, 안녕하십니까. 픽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대리입니다. 제가 또 컨셉을 바꿨죠. 저번에 뭐 레이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짤막하고 그냥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모델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의 SM5 인프레션 차량을 준비했고요. 해당 차량의 키로수가 너무나 좋아서 한 번 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차량 08년식의 6월 등록한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8만 키로, 8만 키로를 주행을 했습니다. 이제 뭐 곧 8만 1000km입니다. 약 8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8년식인데도 8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만큼 관리 상태는 더욱더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인기가 있는 색상이죠. 앞에 보이시는 그대로 진주색의 베이지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의 사고 유무 같은 경우는 단순 휀다 교환만 있습니다. 휀다 교환 이외에는 뼈대 사고는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금액은 영상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참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이제 저랑 같이 둘러보실 건데 연식이 있으니만큼 약간의 잔, 생활의 흔적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외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라이트에는 전혀 백화현상이나 그런 부위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드 부분 쪽에는 약간의 부칠들은 조금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눈살이 그렇게 뭐 찌푸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범퍼의 번호판 쪽에는 이 실이 좀 떨어졌습니다. 실이 좀 떨어진 모습은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거 뭐 교체하는 거는 사실 뭐 1도 아닙니다. 저런 거는 교체해서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휀다 쪽에 단차나 그런 부위 없고요. 가벼운 리터치 정도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한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리피터에 깨짐은 전혀 없고요. 미러 쪽에는 조금의 파손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위쪽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썬루프가 LE 등급이기 때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컨디션도 크게 보면 지금 큰 문콕이나 그런 뭐 흔적은 크게 보이진 않지만 이 운전석 도어 쪽에는 약간의 생활의 흠은 좀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의 타이어 트레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도 상당히 또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썬팅지는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또 보셨을 겁니다. 뒤쪽에 리어 스포일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LE 등급답게 후방 감지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트렁크 한번 보실 건데 중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넓은 트렁크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순정 발판 매트입니다. 그냥 이거 필요 없으시면 버리시면 되고요. 사용하실 거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밑에 쪽에 한번 보여드리면 치공구 들어가 있고요. 한 번 더 열어서 보여드리면 스페어 타이어까지 짱짱하게 셋 타이어입니다. 셋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 하나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희는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침수 차량은 절대 취급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좀 보시면 확실히 조금씩의 연식에 생활의 흠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눈살을 찌푸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타이어죠. 신발, 자동차의 신발이 처음에 가장 많이 돈이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하지만 타이어 상태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사이드 미러는 깨짐 현상은 없지만 조금씩의 리터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이어 시트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 시트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어 시트 보고 있는 그대로 해당 차량은 또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주름과 좀 사용의 흠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뭐 크게 복원을 요청을 해주시면 뭐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복원까지 시트 한번 깔끔하게 닦는 복원까지도 진행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팔걸이 쪽에 보시면 컵홀더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 열 수 있는 팔걸이도 전혀 해짐이나 파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밑에 쪽에 발판 매트 보시겠지만 정품은 뒤에 들어가 있고요. 벌집 매트로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잘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으로 12V 시거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운전석에 가서 한번 기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차량 내부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의 키는 삼성의 고유 키죠. 카드 키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 번에 직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실 주행 거리가 89,000km를 주행했습니다. 약 81,000km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동접이 역시 이상 없고요. 창문은 보이시는 그대로입니다. 창문 상태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8만 킬로이니만큼 핸들에 가죽의 찢어짐이나 파손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상당히 매우 양호하고요.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와이퍼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08년식의 등급이 LE 등급이기 때문에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제 풋브레이크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풋브레이크로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에 큰 부착물이나 그런 부위 없습니다. 그다음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잘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없는 모습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라디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CD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것과 같이 사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운드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D 플레이어도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틀었을 때 에어컨도 확실히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에어컨 역시나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컨 좀 틀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가 너무 더운 관계로 좀 틀어놓고 하도록 하겠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면 이제 열선 시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구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잘 닫히진 않습니다. 잘 닫히지 않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밑에 쪽으로 크게 보셨을 때 딱 단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팔걸이 SM5의 고질병입니다. 이 팔걸이는 조금의 잔 주름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위쪽으로 선루프 작동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닫힐 때 열릴 때 잡소리나 레일 꼬임 일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또 미션 상태 확인 안 해볼 수가 없죠. 차량의 꿀렁임이나 그런 건 현저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솔직하지 못한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꿀렁임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정도 미션 상태 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주행만 하시면 되는 그런 미션 상태를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션 상태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리셔갖고 엔진 소리 들어보실 건데 엔진 소리 들으시면 사실 답이 나오실 겁니다. 가보시죠. 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엔진 소리 들으셨겠지만 정말 좋은 소리를 또 가지고 있죠. 해당 차량은 08년식의 8만 킬로를 주행한 SM5 인프레션 LE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외판 쪽으로는 애초에 말씀을 드렸죠. 조금씩의 잔 스크래치들은 존재가 한다. 하지만 이런 가성비 있는 모델을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송오품 상태, 타이어, 신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점이 있는 모델인 것 같고요. SM5 찾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차량 놓치지 마시고요. 상단의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되고요. 전국 탁송, 전액 칼부, 출고 시 점검까지 항상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지금 영상에 보신 해당 차량 말고 이외의 차량, 다른 차량들 보고 싶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를 발품 팔아서 좋은 차량을 선별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금액을 말씀 안 드렸죠. 해당 차량의 금액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260만원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260만원에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요즘에 이렇게 값비싼 차량들, 수입 차량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가성비 모델 다시 한번 더 많이 소개시켜드려서 좋은 차량, 좋은 주인 갈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26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는 필승모터스의 가정원 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원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